기사 그렇구나. 기사님 한번 오셨다. 형님 나 교육인데 교육 좀 해봤다고요. 오토바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정비 교육. 바이크 유튜버의 이단아.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부려먹기. 형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겁니까? 아, 갑자기 못 지금 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한 오토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상한 오토바이인가요? 네, 5월달에 이상한 오토바이 오토바이만 막 흔들리면서 돌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옆쪽에 프레임이 달렸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받는 오토바이인데요. 옆쪽에 쇼바가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싶지는 K모 R 회사의 알고 싶지 않습니다. GD250N 모델로 보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데 K모 R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차주분이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뉘앙스가 차주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상을 찍는 사람일 뿐입니다. 엔진을 뺐는데 왜 자꾸 이렇게 기름이 질질 새죠? 냉각수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하십니다.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하십니다.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 됐다. 엔진 끌어놨으니까 이제 나머지 돌아야죠. 아, 네. 삐용님,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름통 안에 고급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냥 관리 차원에서 넣는 거지. 관리. 뭐라 그러지? 노킹? 노킹이라고 하는데. 아, 엔진 분해하고 집에 가야죠. 예? 엔진 분해하고 동판. 이야, 오토바이가 닌기를 맞고 있다. 와, 씨. 뭐고 이거? 골 때리네. 뭔데? 와, 엑시보다. 어? 잠깐만. 그러면 제로백 머플러가 두 개네? 네. 이건 어디서 구하셨대? 이거 브라더형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고개 센서입니까? 아니요. 서머스텝. 서머스텝. 아. 그 맨 인 블랙이 나온 오리온 같이 생겼잖아.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 열 받으면은 지금 요 구멍이 막혀 있잖아요. 네. 이거 스프링. 테스트 이거 테스트. 저 뜨거운 물에 담그면 좀 열립니다. 내 이거 그 겁나시 일하는데 이거. 저게 무슨 전기로 돼가지고 이게 열 받아. 사이에 지금 뜨는 거 저거 얘기하는 거야? 살짝 벌어지죠. 어, 벌어지는 종이 거. 보이죠? 아, 벌어지네. 이게 더 벌어져요. 온도가 뜨거운 데 계속 유지가 되면 막 벌어져서 저게 열어지면서 냉각수가 이제 유입돼. 이게 닫혀 있으면 폐쇄 루프로 회전을 해가지고 엔진 냉각수를 빨리 됩니다. 예열 때문에 빨리 대파진 다음에 냉각수가 필요 이상 온도보다 높아지면은 예열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이걸 열어가지고 전체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를 순환시켜요. 근데 이게 닫혀 있을 때는 라디에이터까지 냉각수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별로 이제 한 번만 신기해요. 무슨
근데 그 공으로 안 갈아도 되려나 보네. 겉에 고무. 화이팅! 화이팅! 또 약한 모습 보이고 그래. 에이, 삐용님. 빠진 거 아니라? 저 있네. 저 뒤에 저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오, 역지. 뽑으면서 빠진 건 아니고. 땡기랑 컴퓨터 떨어져 흘러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흐름이 심한 편은 아니죠 이게? 이 정도면. 네. 실린더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저 엑시브 250이거든요. 요거 실린더하고 헤드인데, 쌤 헤드 밸브 세는지 좀 봐주시고 밸브 리레나도 좀 봐주십시오. 헤드하고 실린더 면도 좀 쳐주시고요. 어떤 선요? 이거 검은색 빨간색. 아, 네. 다음번에 사올게요. 어디서 산지 알아요. 동태로 사올거라. 오, 예. 동태에 감긴 거 있지? 예, 그. 어, 안녕. 고맙다. 덥지? 물 모라. 저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 갖고 올게 나중에. 어떤 거요? 이거. 삼각대? 어, 삼각대 있었는데 없어. 왜? 안 보이는데. 아, 안 보이나고요? 나 집에 있어 지금. 각이 안 나온다. 각이 안 나. 들어가는 건 찍어야 돼. 아, 어제 하긴 앞놈하고 손놈이니까. 아, 이 안쪽에도 발랐구나 그래가지고. 이 작살이 안쪽. 너무 막 쑤셔있는 거 아이가? 형님, 그러면 안 돼. 부드럽게 해야지. 너무 막 쑤셔요, 참.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은 연료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오일이 들어간 거야? 이 라인이. 여기에 레벽에 미니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가죠. 위에 1차, 2차는 압축링이고, 1차에서 못 잡은 2차까지 잡았는데, 3차 제일 밑에 있는 링이 오일이 칠이 안 돼 있으면은 아~ 이제 비스가 다 나고 망가지니까 여기에 알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 이제 얇은 그 스월 자국, 자동차 스월 자국처럼 그런 식으로 호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기스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 구간에 오일이 조금 묻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약 그게 지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망가졌네. 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멍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네.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구멍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피스톤이 안 좋은 거예요? 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삐용님이 엑시브의 성능을 너무 간과한 나머지 엑시브의 성능을 너무 과대평가했지. 긁었어 스크래치를. 네? 자존심을 긁었어. 아, 아니야? 엔진 오버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엔진 오버런이라고
기어 다운할 때 RPM 빨간 선을 넘어서 이게 그대로 말을 타고 아 시프트 다운하면 14,000원 이렇게 막 조지고 당기니까 그렇게 타고 아니 엑시브로 그래 시프트 다운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한 1,500 타니까 그래 슬슬 가더라고 맞아요 아이씨 왜? 엑시브 저거는 논클러치도 안 돼 저거는 조진다니까 논클러치 하고 다니면 큰일 나 진짜 논클러치 하고 다니면 아예 나는 엑시브 타면서 아예 나는 완전 정석 운행이지 클러치 딱 잡고 반클러치 잡았을 때 딱 잡고 반클러치 잡자마자 바로 딱 떼고 완전 정석으로 운행 그걸 못 버티는 건 오토바이가 아니야 알천은 오토바이 자주 알천이야 알천이야 그게 연식은 오래됐어도 그래도 그게 저기 뭐야 내구성이 인증된 마이크인데 그거랑 똑같나 알천 내구성이 인증된 건데 딱 동그랗게 깨끗하다 요 옥솔 깨끗해졌네 여기 딱 뭔가 네? 아 이것도 면 처리를 아, 면 처리하고 요것도 딱 깨끗해졌잖아 네 이 밸브 랩핑 다 했잖아요 랩핑? 네 아 코팅했다고? 아니요 랩핑이 뭐 밸브 연마 이거 아, 연마 헤드 오버를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 어제 그러니까 헤드가 세 가지고 밸브가 세 갖고 그 헤드는 안 하신다 했었잖아요 네 그 작업을 해놔서 이거 진짜 똥판 안 넣었거든요 동판 찾아주세요 동판 안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 동판 안 집어넣으면 큰일 안 나요 다시 뜯어야 될 뿐이지 내가 뜯는 거 아니니까 그럼 한번 뜯어볼래요 안 집어넣고 내가 다시 빼네 근데 이런 거 자꾸 만지게 되면 손톱에 기름때가 없어질 날이 없다. 이쪽도 존나 깨끗해진 것 같아. 네? 여기도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
살리니까 존나 깨끗하네. 면이요? 응.